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입봉도 최단기 20분 복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에 10분 수업 듣고 10분 복습해서 단어의 고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각하다의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울게요. 생각하다. 첫 번째, think about. 뭐뭐에 관해서 생각하다 해서 I think about going to America. 나 미국 가는 거 생각해. 생각 중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뭐 하려고 해. 이런 뜻입니다. I think about going to America. 뭐뭐 할 생각이야? 할 때 쓰는 거예요. I think about going to see a movie. 나 오늘 영화를 좀 볼 생각이야. I think about going to see a movi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So I think about going to 어떤 걸 할, 뭔가 행동. 행동을 할 걸 생각할 때는 I think about 씁니다. I think about. 그 다음에 think of. Think about은요, 생각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I am missing 이랑 똑같아요. I am missing. 무엇을 그리워하다예요, 사실은. Think of은 생각하다보다는 그리워한다. I'm thinking of you. 보고 싶어요. I'm thinking of you. 이럴 때 뭐라고 말하면 돼? I'm thinking about.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I'm thinking of you. 그리워해요. 그리워할 때는 Think of. I'm thinking of you. 해볼까? I'm thinking of you. 그리워하다. 그래서 I am thinking of you. Thinking of you. 이렇게 씁니다. 이건 무슨 뜻? 뭐하고 똑같다? I am missing you. 나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전화 걸면서 나 보고 싶어. 어떻게? I'm thinking of you.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때 I'm thinking about you 하면 안 돼. Thinking about you는 뭐뭐에 관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화 와가지고 연인끼리 했죠? I'm thinking about you. 그럼 뭐야? 뭐뭐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을 해. 이럴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워하다는 I'm thinking of you. 그 다음에 뭐뭐 할까 고려 중이다야. 고려 중이다. 좀 생각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thinking about이고, 고려하고 있으면 consider. 컨시러.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큰 시럽 먹으려고. 큰 시럽. 나 시럽을 좀 큰 거 먹을 거야. 큰 시럽을 먹을 생각이야. 그래서 consider. I consider going to America. 나 미국에 가려고 요즘에 참 생각 중이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와 가까워? 계획이야. 아까 think about은 뭐죠? Think about은 action. 행동을 취하는 거, 행동을 취하려고. I'm thinking about going to see a movie.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갈 생각이야. 행동을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consider가 되면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considering going to America. I consider going to America. 자, 나 미국 갈 생각이야. 뭐야? I think about going to see America. 아니면 I'm considering going to America. I think about going to America. 그렇죠? 영화 볼 생각이야. 그러면 영화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I'm thinking about going to see a movie 하면 되고, 미국 가는 건 어떻게 해? 미국 가는 거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I consider going to America.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So, I consider ing. 할까 아니까 고맥입니다. 근데 recall. recall은 뭐뭐를 생각해 내려고 하다야. 생각해 내려고 하다. I met her last year. 작년에 봤는데 얘. But I can recall her name.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내다. 그래서 recall. 머릿속에다가 전화를 걸어. 다시 머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전화 왔어요.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나는 그 이름, 그녀의 이름은 리콜이었네. 그래서 리콜. 그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리콜. 그래서 생각해내다예요.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려고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건 뭐지? Remember. 기억하는 건 remember야. 근데 머릿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거야. 걔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 누구 이름 생각하면 돼? 니콜. 여자의 이름인데 이름이 니콜이야. 니콜. 니콜이야. 니콜에서 recall.
recall a name. 그녀의 이름을 생각해냈다. Recall a name. I recall the memory. Recall the telephone number. 그 전화번호를 생각해냈다. 그 기억을 생각해낼 때는 recall을 씁니다. 다시 갈게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을 뭐야? I think about이고 어떤 걸 하려고 계획을 세운 뭐야? I consider. 자, 그리워하다는 뭐라고? 그리워하다는 think of이었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 기억하려고 끄집어내는 거는 recall, recal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collect, I recollect. Recollect는 생각을 끌어모아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끌어모아서 뭘까? Collect를 하는 거죠. Recollect. So recollect how I can cook this food. 내가 어떻게 이 요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내는 거예요. Recall은 단순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생각해 낼 때는 recall the phone number야. Recall the phone number. 나의 그 전화번호를 생각해 낼 때 하나를 생각할 때는 이런데 어떤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낼 때는 recollect래요. I can recollect the How I can cook the food. 아니면 이렇게 되지. Recipe 같은 거. Recipe. Recipe가 뭐지? Recipe. 요리 비법. 요리 비법. 이런 거. Recipe. I can recollect the recipe. I can recollect the recipe. 그래서 collect 하는 거 생각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다. 생각하다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여러 가지 같은 표현 한번 보자. 나는 지금 뭐뭘 생각하고 있어요 할 때는 I think about. 그 다음에 그리워하다는 뭐야? I think of.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단순한 하나를 생각해내다 할 때는 I recall 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한다는 거 할 때는 I consider. I consider. I consider 였고. 그 다음에 과정 전체를 생각해내는 거는 I recollect. Recollect. Recollect가 되겠습니다. Recollect 해서 think about, recall, consider, think of, recollect 해서 생각해내다. 오늘은 생각해내다의 표현을 여러 가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자, 동사 연관 붙이면서 갑니다. I met a girl last year. 내가 여자애를 만났대. 근데 뭐야? I accidentally,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accidentally. 해볼까? Accidentally. Accidentally met her in a party again. 내가 어떻게? 작년에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우연히 또 만났어. 어디서? At the party again. But I could not recall her name. 단순히 하나니까 어떻게? Could not recall. 뭘 할 수 없어서? 그녀의 이름을?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 안 나? Recall. I could not recollect. 그리고 내가 또 뭘 못했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 가지 단어죠. 무슨 말을 했는지 what I said 내가 말한 거. To her last year 내가 말한 게 전체가 어떤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뭐도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I couldn't recollect what I said to her last year. I just say hi and goodbye. 어떻게 써? 안녕 그러고 뭐야 그냥 뻘쭘해가지고 뭐야 goodbye 그냥 해버린 거야. So I just said hi and goodbye to her. Now I am thinking of her. 근데 내가 자꾸 어떻게 그녀가 자꾸 그리워. I'm thinking of her. I am thinking of her. 내가 그녀가 그리워졌어. I am considering. 뭐하고 있지? 내 계획을 세우는 거야. 어떤 계획을 세우지? Calling a house. 그녀의 집을 어떻게 그녀의 집에 전화를 쓰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I'm considering calling her house. 계획을 세웠어. 근데 뭐야? But I can't recall her phone number. 내가 뭘 할 수 없어? 그녀의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뭐야? 그녀의 전화번호도 당연히 생각 안 나겠지. So I can't recall her phone number either. 자, 부정일 때는 뭘 쓰지 않는다? 역시 할 때 to 안 쓰고 either. Either 써. Either or either야. I'm in a big trouble. I'm in a 이렇게 외워야지. I'm in a. 나는 뭐야? 아우 나 큰일 났어. 내가 지금 걔가 그리운데. I'm thinking of her. 그리워서 만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Big trouble이야. Now I think about 뭐야? 나는 그래서 어떤 뭘 할 생각이야? 뭘 할 생각이야? Calling a friend Susan. 그녀의 친구 수잔에 걔 전화를 걸 생각이야. 대신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a name and her phone number. 그녀의 뭐야? 이름과
그 이름과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자. I met a girl last year. met은 필요 없고, 그지? I accidentally met her in the party again. 근데 뭘 할 수 없었다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어. I couldn't recall her name.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어. I could not recollect what I said to her last year.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어? Hi and goodbye 했는데 뭐야? 내가 그녀가 더 그리워. I am thinking of her. Thinking of her. 그래서 지금 뭐해? I am considering calling her house. 지금 내가 계획을 세고 있어. 그리우니까 어떻게? 계획을 써. I am considering calling her house. But I can 뭐 할 수 없어. 근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 I can recall her phone number. Recall her phone number. Either까지 해볼까? Either 역시. I'm in a big trouble. I'm in a big trouble. 자, 수고도 내용 좋아. I'm in a big trouble. I'm in a big trouble. 나와이 뭐야? 내가 그래서 생각해냈어. 생각하고 있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지? 그녀의 친구 수잔. 수잔의 전화번호는 아는 거야. Instead 뭐야? 그녀의 이름과 폰 넘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녀의 친구가 수잔인 거 기억난 거야, 그지? 다시 해보자. I met a girl last year. I accidentally met her in a party again. But I, 뭘? 뭐 할 수 없었다? Couldn't recall. Recall her name. 그녀의 이름이 리콜이었어. 리콜, 리콜. 전화번호는 리콜, 리콜. 근데 내가 뭐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I couldn't recollect what I said to her last year. I am just said hi and goodbye to her. Now, 뭐야? 그녀가 그리워. 뭐지? I am thinking of her. I am thinking of her. 그리워서 뭐야?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 뭐야? 그걸 고려 중이야. I am considering이지. Considering calling her house. But I 뭘 할 수 없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백지로 가린 다음에 이렇게 가셔야 돼. 스토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기록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또한이 뭐였지? Either. 그 내가 뭐야? 내가 big trouble에 있대. I am in a big trouble. 그래서 now I 뭐한다? 생각 중이야. 뭐야? Think about. I am thinking about calling a friend Susan instead. 뭐하기 위해서 to get a name and phone numb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 어떻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이제 다 내가 완전하게 뭐지? 이 단어를 다 알게 됐다는 건 뭐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되시면 이렇게 하시고 전체 좀 되시는 분들은 전체 내용을 뭐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말할 수 있도록 빨리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